다리가 원래 이렇게 들어가 안 가고요? 절대 네. 그럼 절대 안 돼요. 오히려 안 가요? 뭔가 이게 달리기 할 때 빨리 달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선수님 모셨으니까 그냥 보내드릴 수 없거든요. 저의 기록을 단축시켜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뛰어보고 배워서 기록이 얼마나 단축되는지. 네. 뭐 하루 배운다고 드라마틱한 그런 거는 없지만 네. 자세라든가 달리기를 하면서 이건 중요하다 이런 거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럼 제가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님 놀래시면 안 됩니다. 저 생각보다 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차렷! 13초 64. 와, 미쳤다. 와. 몇 초예요? 13초 64. 에이, 미쳐요. 진짜요? 아, 일단은 저희가 한번 뛰어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기록은 몇 초죠? 13초 64. 정확하게 잰 거 맞아요? 아 제가 그것도 변명하자면 제가 안 찐지 너무 남자 13초 64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래도 일반 분들에 비하면 네. 그래도 좀 뛴다? 네 좀 뛴다 이제 아 좀 뛰죠? 아 그런데 혹시 그건 있나요? 학창시절 때 계주할 때 신발 벗고 뛰었거든요 무조건?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좀 배우면 어느 정도가 단축이 될 것 같아요. 한 0.3초에서 4초 정도 네 일반인 남자가 12초 때 뛰면 좀 잘 뛰는 건가요? 그렇죠, 잘 뛰시죠. 아, 12초 한 오늘 한번 배워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기본적으로 첫 발 한 발 놓으시잖아요. 네. 뒤에다 한 발을 더 놓으세요. 네. 그리고 또 한 발을 뒤에다 또 넣으세요. 그리고 이 뒤꿈치에 맞게 한 발을 옆에다가 넣는다고 생각하고 놓고. 이제 한 손 스탠딩 스타트를 네. 이제 두 손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블럭이 없으니까 한 손만 하고 엉덩이를 드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 네. 뭔가 이게 탁 튀어나갈 것 같아요. 그쵸. 그 대신 이 네. 뒷발은 힘을 빼시고 이 상태에서 꼬하면 와 확실히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엄청 차이가 나네요. 그쵸. 네. 아, 근데 아이고. 지금 보시면 네. 다리가 뒤로 흐르세요. 이 뒤에 있는 다리가 이렇게 돌리시면 안 돼요. 그냥 바로 앞으로. 아. 잡았을 때? 네. 그냥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이 앞으로. 네. 근데 이제 네. 이게 이것만 앞으로 간다고 해서 네. 되는 게 아니라 네. 얘도 갔으면 얘도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그 앞으로 간다고 해서 상체를 드시면 안 되고요. 네. 상체를 숙이고 그 숙인 상태에서 달리셔야 되는데 아. 거의 여자 선수들은 거의 10m에서 15m 정도 숙일 수 있는 네. 힘을 가지고 있고 남자 선수들은 거의 20m에서 25m 정도? 저 일반인이니까 10m, 15m까지만 네. 되는 걸로. 그 스켈레톤 윤성빈 그 친구한테 제가 또 많이 배웠거든요. 스타트 아니 배우진 않았는데 하는 네. 거 많이 봤거든요. 네. 머리를 안 들고 막 가더라고요. 네. 들시면 안 돼요. 아, 들지 말고 앞으로 그냥 팡팡 차준다는 네. 느낌으로. 역시 그 안 들 수 있는 팁이 혹시 있나요? 다리를 힘을 빼시고요. 힘을 뺀 상태에서 네. 이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 가볍게. 와. 그냥 뛸 때는 사실 모르겠는데 이 스타트 할 때는 그 스쿼트 할 때 느낌 그 이렇게 그쵸? 네. 스쿼트랑 데드립 할 때 발바닥 지면을 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스타트만 바꿔도 얼마 몇 초가 단축돼요 최대? 막 엄청 크게는 네. 아닌데 네. 일반 선수들은 스타트가 늦으면 네. 거의 0.2, 3초는 와.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2, 3초가 진짜 짧은 거지만 달리기 했을 때는 엄청 차이 나잖아요. 그쵸, 육상 100m 선수들한테는 엄청 큰 와. 네. 여기 출발이면 하나 둘 세, 네, 세 발째에 놓으시고 옆에 뒤꿈치에 맞춰서 옆으로 네. 이렇게 잡고 네 그쵸 손을 뒤로 고개 드시지 마시고 그냥 민다고 생각하고 앞발에 그렇죠 오 완전 차이 나는구나. 제가 그냥 아까 어떻게 출발했냐면 우사인 볼트도 상체를 들고 출발하면 최대 스피드를 끌고 가기에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상체를 최대한 숙이고서는 가다가 이제 중간지주가 되면 이제 상체가 쓰겠죠? 네. 그때 최대 스피드를 끝까지 끌고 가느냐 그게 차이인 거죠. 다음은 이제 주법. 최대 스피드를 내기 위한 중간지주를 들어가기 위한 중간. 때는 이제 엉덩이가 뒤로 빠지시면 안 되고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으면 다리도 흐르지 않겠죠? 네. 그렇다고 너무 이거를 이제 빼시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다리가 흐르지 않게 네. 앞에서만 돌으셔야 돼요. 다리가 원래 이렇게 들어가 안 가고요? 절대 네. 그럼 절대 안 돼요. 오히려 안 가요? 뭔가 이게 달리기 할 때 빨리 달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수들도
그렇고 이제 피치를 하는 이유가 땅을 차는 힘도 중요하지만 다리를 흐르지 않기 위해서 이제 피치를 많이 하는데 피치가 이거 그 제자리 되는 건가요? 피치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지. 그렇죠. 네. 중간 질주에서도 똑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주법할 때 그 어릴 때 막 이렇게 뛰는 친구들도 있고. 선수마다 다르긴 한데 팔의 중요성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크다고는 생각 못해요. 왜냐면 일본 선수들도 이렇게 뛰는 선수들도 이렇게 뛰는 선수들도 네. 아 진짜요? 정말 많아요. 팔 동작은 상관없고? 그렇게 엄청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필요가 없다고는 못하지만 하체에 비하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기님은 뭐 그러니까 10m, 15m까지 숙이신다고 생각을 하면 10m, 15m를 지나고 나서 상체를 바로 드시는 게 아니라 서서히 든다고 생각하세요. 서서히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서서히 들고 정경 자세가 됐을 때 그때 최대 스피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최대 스피드. 네, 피치를 빠르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다리가 뒤로 흐르지 않는다. 하다가? 그렇죠. 네. 오. 그 대신 상체 힘을 빼셔야 돼요. 상체 힘을 빼고? 네. 정말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입을 꽉 다물고 뛰시는 분들이 있어요. 꽉 다물고? 네, 이렇게. 왜냐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입을 조금 벌리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떨린다고 생각하고서는 힘을 빼고 하면 이 상체에 힘이 빠져요. 오히려 상체 힘을 빼고? 그럼요. 저 궁금한 게 뛸 때 호흡도 하나요? 저희도 그거는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짧게 끝나니까 저는 엄청 막 별의별 생각 다 들던데 막 호흡을 어떻게 할까 이제 중간에 그러면은 호흡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상체에 좀 힘 빼고 상체 힘 빼고 다리 흐르지 않게 앞에서만 돈다는 생각으로 초반에 스타트를 하셔서 지면을 민다고 생각하고 숙이고서는 10m를 가신 다음에 천천히 들어서 한 30m부터 중간 질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부터 앞을 보고 피치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피치하는 생각으로 상체 힘 빼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도전! 더 빨리 13.38 어? 13.38 줄였어? 13.38 몇이었죠? 13.64 0.3초 줄었구나. 한 0.3초에서 4초 정도 와 확실히 빨라졌어.